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내일 있을 일본 이제 뭐라 그럴까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제재와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또 보니까 관세 전쟁은 미국이 계속 확장을 하네요. EU, 베트남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뭐 EU는 예정돼 있던 거고 베트남도 예정돼 있었나요? 저는 좀 이제 트럼프가 새로웠는데. 예.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었고요. 아, 그와 그래요? 관련돼 가지고 네. 지난번 26일 날 그와 관련돼서 베트남이 더 나쁜 놈이다. 그때 중국보다. 그랬구나. 그런 예. 식으로 언급을 했고요. 베트남이 사실은 중국 다음으로 대미 흑자가 커요. 그러다 아. 보니까 이제 베트남에 대한 규제 가능성도 예전부터 계속 말이 나왔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네. 중국을 규제를 해버리니까 중국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가서 베트남에서 그쪽으로 간다.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최근에 있었던 일은 아니고, 계속 꾸준하게 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예. 중국의 임금 상승률이 계속적으로 90년대 말 이후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네. 상황이었고, 특히 2000년대, 2010년 즈음에서 더 급격하게 좀 올라갔던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임금이. 그러다 보면 그때 이후로, 중국에 있던 공장들이, 그러니까 중국의 임금이 싸기 때문에 중국의 공장을 지었다라면 지금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중국 내에 소비가 많기 때문에 중국의 공장을 그래서, 짓는 예. 거고, 그때 당시 싼 임금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에 공장을 지었던 사람들이 베트남으로 옮겼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인도네시아나 인도나 이런 데보다도 베트남이 워낙에 임금이 제일 싸고, 더 나아가서 젊은 이게 네. 국가 인구 연령 자체가 가장 어려요. 그러니까 허리가 두껍더라고요. 인구 계층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네. 그것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옮겼고, 그 이후로 우리나라도 대중국 수출보다도 대베트남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베트남에서, 그러니까 중국으로 수출을 해서 중국에서 그거를 조립을 한 다음에 이거를 미국에 판매하는 그런 전략이, 우리가 중국보다도 베트남으로 가서 베트남에서 조립을 해서 중국으로 파는, 아니 미국으로 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철강 관세 때렸죠. 지금. 예.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이제 대충 뉴스로 해서 이걸 올렸잖아요. 이게 보고서를 이제 저희 데일리 게시판에 대충 뉴스를 만약 장이 급나가거나 뭐 이러면 항상 이제 올릴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뭐 저희 이 마켓앤 이슈도 들어가셔도 되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봐도 되고요. 그 안에 올라오니까, 그다음에 장 마감 즈음에서 또 올라오는 게 있어서 이제 그 내용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이 급락을 했는데, 무디스가 갑자기 또 오늘 그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을 했죠. 네. 근데 무디스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이러든 저러든 이게 장기화돼 버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그럼요. 없어요. 왜냐면 만들 수가 없으니까. 예, 지금으로서는 아무리 국산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할 수는 시간이 좀 없잖아요. 걸리죠. 근데 이제 대신에 그건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약에 이게 생산이 중단돼 버리면 그 캐파를 감당할 만한 데가 없어요. 그 말은 전그 세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반도체 가격 자체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급등을 해버리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부담을 갖는 건 미국, 일본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 증시가 0.59% 하락을 했어요. 근데 얘네들의 하락을 이끌었던 게또 어디냐면, 뭐 대부분 다 금, 뭐 전기, 뭐 그다음에 뭐 어디 전기, 무슨 뭐 화학, 뭐 기타 등등 IT 관련된 것들 대부분이 다 4%, 5%씩 급락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무디스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한 군데가 망가져 버리면 전체가 다 망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반도체 생태계가 다 흔들린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과거부터 몇년 전부터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무역에 있어서는, 외교에 있어서는 뭐 적도 친구도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미국이 우리나라에 뭐 엄청나게 도와준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갑자기 바뀔 수가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의. 그래서 그쪽은 국산화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국산화율은 낮죠. 그다음에 일부 세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는 국산화율이 44%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로 큰 의미는 없지만, 한 가지가 100%예요. 어디인가요? 그러니까 HR인가 PR 네. 그쪽이 뭐냐면,
그 미세 공정이 뭐그 고가 중가 뭐 이렇게 저가로 네. 나눠지면 저가는 이제 우리나라도 다 가능한데 고가에서. 그 부분은 100%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안 돼요. 그 부분을 감안하면 이건 좀 치명타거든요, 사실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격화돼 버리면 일본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전기전자 업종 전체가 생태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 네, 그것들을 아베도 알고 있거든. 알고 있겠죠. 설마 모를까요, 제가.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왜 들죠? 그러게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당장 시행되는 게 아니라 좀 유예 기간이 좀 있고 90일간 유예 기간이 있고 그 전에 뭐 어차피 협상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민 정서상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인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달 말에 그 참의원 선거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전개되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뭐 의회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은 많은데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결국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운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휴전이 되고 그래서 올라가야 되는 그 시기에 갑자기 아베가 헛짓거리를 했죠. 네.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그때 당시 보합 약보합이었고 다른 나라는 한 2% 다 올라갔고요. 지수 자체가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이 좀 주춤하고 주정 받으려고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또 모디스가 그와 관련된 코멘트를 하고 더 나아가서 미국이 EU에 대해서 관세 발효를 하고 아무리 알려져 있던 내용이긴 하지만 왜냐면 지난번부터 자동 그 항공기에 대한 보조금 그 관련돼서 언급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고 있는 도중에 또 베트남 같은 경우도 오늘 또 그 얘기하고 이래 버리니까 올라갈만 하면 악재성 재료를 계속 내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베는 나쁜 사람이라고 어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요. 예.